이게 뭐야? 또 저거 존 맛이더라. 어, 뭐야? 존나 소름 돋는다. 뭐야 이거? 는 뭐긴 뭐야. 밖에서 그냥 뭐 머리 이렇게 대 달랑거리는 마네킹 같다가 살짝 밀어넣었다가 자 하이 큐 다시 슥 넣고 했겠지. 에이 누가 속니 이런 거안 속아 안 속아. 귀신 바이럴이네. 귀엽다 이제 저런 거안 믿어 나는.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뭐야 또 있어? 바리 유튜버 귀신 영상이라고 하는데 안에 봤어 뭔지? 다이얼 옷 입고 이상한 춤 같은 거 추면서 몸이 좀 차분해지고. 이게 뭘 뭐예요 아저씨? 냄새 맡는 것도. 귀신 번영을 시켜라. 그냥 사람이잖아. 운동화 신고 있고 반바 저기 뭐저 청바지에다가 검은 티에다가 예 남방 위에다 걸친 그냥 사람이지 뭐야. 사람이지 뭐야 이게 뭔 춤을 춰요. 예. 남방은 머리 위 들고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 사람이에요 사람. 사고 날 뻔했네. 근데 이제 조금 소름 돋는 거는 그런 거지. 새벽에 새벽에 이제 사람이 서이 저기 왜서 있는지. 전혀 사람이 있을 법한 곳이 아닌데 사람이 서 있는 거뭐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버스 놓쳐 가지고 이제 집에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을 수도 있지. 놀라긴 해, 놀랐을 듯. 기지 아이코냐? 그럴 수도 있겠지. 저 사람도 놀란 것 같아. 자라야, 이거 하나 사서 써봐. 의미 없어. 이거 그냥 365일 차고 다녀야 의미가 있겠지. 저거 장착하면 자라 못부러집니다. 오늘은 방종하고 진짜 발이 가야겠어요. 어디든지 떠나야겠다. 아, 이거 이틀, 3일 내내 집에 있으니까 미치겠네. 아, 좀 나가야 되는데 말이야. 방송 켜고 가야죠. 예. 지금 가라고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지금 가면 큰일 나지. 미친 소리 한다. 아니, 지금 가면 가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요? 방송 안 해요? 정통파들이 화날 텐데.
피새기들아 꺼져라. 그 코트의 당근마켓 랄프야. 예. 저거 전체 공개로 좀 바꿔줄래? 나가면 이응지은. 애초에 전체 공개 올렸네 제가. 그랬구나. 흉가 가라고요? 예, 안 가요. 예, 안 갈 안 갈 거 아는데 난 여러분 궁금한 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안 갈 거 아는데 채팅창에서 죽어라 흉가 가라고 치는 게. 아비노나이트 티라노 귀신 보러 가자. 계획을 짜고 가야죠. 계획도 없이 어떻게 가요? 흉가를 가겄냐? 예. 제가 언제 어느 날 날도 좀 덥고 그럴 때 새벽에 한번 갈게요. 지금은 아니야. 너무 추워. 쫄았냐고요? 네, 쫄았어요. 쫄아서 그래요. 예. 귀신 지우도 안 믿는 애가 흉가 가는데 뭔 재미야? 아, 단톡에다 올려야겠다. 살 사람 있으면 사라고. 살 사람 있으면 사가이소. 아, 단톡방, 이제 그 바이크 단톡방은 타지마 주거고요. 이게 이제 그 이제 비번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와요. 저한테 인증 걸치셔야 들어올 수 있고요. 오늘 한 명 뺀치 먹었어요. 예. 좀 태도를 보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예. 안녕하세요. 같이 라이딩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인천 사는 27살입니다. 혹시 125cc도 껴주나요? 지성. 그랬더니, 이러고 갔어요. 예. 125cc는 안 껴드려요. 어떤 애는 내가 인증을 하라 그랬어. 인증을 하라 그러니까는 인증 고고 이랬더니 눈을 찍찍 끄더라고. 인증을 하긴 했거든. 근데 좀 싸가지가 없어갖고 안 했어. 인증할 때 거기서 그 포스트잇에다가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놨더라고요. 형님이랑 한번 라이딩을 좀 다니고 싶습니다. 눈을 찍찍 끄더라고. 내가 그게 좀 싸가지가 없어갖고 탈락 이랬어요. 인성도 봅니다. 뭔가 쎄한 사람들은 내가 안 들여보낼 거예요. 그 비밀번호 단톡 비밀번호 문의는 저한테 오픈 채팅 프로필로 보내시면 돼요. 네, 그 카페 있습니다. 바이크 단톡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네. 저한테 일단 인증을 거치셔야 돼요. 네. 이걸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발기 좀 차별하네. 125cc를 왜 안 껴주냐면은 너무 느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예. 네.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프에서 이제 뭐 한 그래도 뭐 120에서 140 정도 밟고 간다고 쳐요. 예. 네. 120에서 140 정도로 밟고 간다고 쳐요. 근데 125cc들은 80km. 예, 존나 땡겨봐야 90km, 100km 이러는데 못 따라와요. 힘들어요. 예. 목적지를 찍고 나중에 만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같이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쁘네요. 몰라요. 규정속도 준수 안 하나 보네? 라고 하시는데 꿈에서요. 저희는 꿈에서 라이딩 하거든요. 한 번도 저희끼리 이렇게 만나서 오프에서 한 적이 없어요. 예, 꿈에서요. 예.
내비로 하늘나라도 지키냐? 늦음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문의하실 분은 문의하시고, 예. 저거 당근마켓에 있는 거 다 팔면 얼마지? 55만 원. 200쯤 나옵니다. 200 정도 나와? 예. 오케이. 바이크 수리비 메꿀 수 있겠구만. 형시원 하게 달릴 거면 서키 가자. 250 나와. 250 정도? 예. 좋네. 아, 할인 엄청 해드린 거예요. 이거 중고나라에 올리면 바로 나가요. 저 올렸다가 한 3, 4일 뒤에 아무것도 안 나간다. 좀 시원찮다. 그냥 중고나라에 올릴게요. 네, 중고나라나 뭐 당근마켓에서 올리는 걸로 하죠. 뭐. 아, 근데 내 거 사가지고 대팔기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팔아버리면 형은 무엇은?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650알은 샀는데 네. 면허가 없다. 면허 따세요. 면허 따고 들어오세요. 저희 단톡방 그 저기 들어오실 때는 면허 다 검사합니다. 예. 네. 요즘 제가 먹방도 많이 안 하고 게임 방송도 좀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다채롭게 좀 할게요. 요즘 거진 가는 패턴이 오슈에다가 약발방에다가 막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좀 다채롭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자꾸 방송하기 전에 뭘 처먹어야 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방송할 수가 없네요. 먹방은. 바이크 안 타는데 호신용으로 사도 되냐고? 뭘? 뭘 호신용으로 뭘 사도 되냐고? 아, 하이바 너무 비싸지 않아요? 호신용으로 사기에는. 코트님 잘생겼어요. 아, 고맙습니다. 예, 요즘 자주 들어요. 너무 외모 칭찬을 자주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싸가지가 없어지려고 그러거든요. 예, 못생겼다고 계속 해주세요, 그냥. 혹시 라이딩 좀 예. 요즘 자꾸 뭐 배우상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 좀 그렇더라고요.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요즘 자꾸 송강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 알겠죠? 어떤 개미친 색이냐? 무슨 기약 쳐드신 소리입니까? 예. 정배우 닮았어요. 토마디 닮았다는 얘기는 이제 송장 지겹고요. 기웃. 송장 닮았. 코트섭님 바이크 헬멧은 왜 이렇게 큰 건가요?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유독 커 보여요. 저 헬멧 사이즈 L이에요. 굴린 블록 피쉬 같이 생겼어. 네, 라지 써요, 라지. 평균 사이즈. 무슨 기약 처먹은 소리야? 솔직히 몸무게 112kg에 머리 사이즈가 L 사이즈면 머리 되게 작은 거예요. 저 M도 낄 수 있어요. 제가 머리가 56에서 58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센치로. 머리 진짜 작은 거예요. 예. 네. 작은 거지. 181에, 야, 이렇게 뚱뚱한데 L 사이즈 헬멧을 낀다? 이거는 소두라는 거예요.
앞머리 사이즈 디스가 아니라 진짜 헬멧이 좋아 보여서요. 좋은 헬멧은 큰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아, 헬멧이 그 소드핏이라는 게 있어요. 소드핏은 뭐냐면 이제 그 쉘 자체가 굉장히 얇게 나와가지고 그런 헬멧들을 얘기하는 건데, 걔네들이 이제 좀 안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도 엄청 많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소드핏 헬멧들은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와요. 쇼웨이나 뭐 아라이나 이런 쪽 헬멧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어떤 새끼야 이 씨발. 자꾸 그거 젤리 보내고. 어떤 씨바 새끼야 이거. 개새끼가. 어? 바로 음성어 해줄게. 키보드 벌써 팔렸네 여러분들. 어떡하죠? 어쩌지 어쩌지? 키보드 벌써 팔렸네. 예. 금마한테 팔아라 랄프야. 네, 그 직거래 한다고 있으면. 직거래 한다고? 언제? 안 보낼 텐데. 아, 그러니까 지금 돈부터 보내라 그래. 네? 돈부터 보내라 그래. 아, 그럼요. 불발됐어요. 지금 보내라 그래. 지금요? 5분 안에 보내라 그래. 지금 방송 보고 있지? 돈 보내. 윤태훈 쿠퍼의 에디션 야무지게 사갔네. 돈부터 보내. 돈부터. 물건을 받지도 않고 돈부터 보내라. 아니, 생각을 해봐. 오히려 내가 이런 그 중고물품을 여러분들한테 딱 필요했던 그런 중고물품을 팔면은 여러분들한테 개이득이에요. 왜냐, 판매자 자체가 굉장히 일단 그 신뢰가 가잖아. 일단 먹고 들어가는 신뢰잖아. 그렇지 않아요?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얘기를 했겠죠. 고지를 했겠죠. 그렇게 저는 물건에 하자 있으면 안 팔아요. 그냥 제가 써요. 예. 신뢰 가잖아요 여러분들. 더치트에 검색 안 해봐도 저는 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건 사실 때 굉장히 개이득이라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뭐 10얼마 먹고 날르겠어요? 정말 모른다. BJ는 사기 안치냐 사기쳐서 인실지우 된 BJ 많잖아. 근데 10얼마로 사기치진 않죠. 중고는 돈 먼저 받는 거야. 기웃기웃. 예, 돈 먼저 받는 게 맞아요. 그 시속 제한 헤드는 200km로 달리는 전동 킥보드는 들어갈 수 있나요? 아마 저희랑 다니다가 사망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전동 킥보드가 200이 나간다고요? 제가 100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그 이상 나가는 게 있어요? 미쳤다. 아니 어떡하려 그래요? 아니, 뭐, 아니 안 무서우세요? 아, 물론 바이크 타는 제가 할 드린 말씀 아닌데 그 전통 킥보드 바퀴 그 두 개 얇은 거 그거 도로 크랙 났는데 조금이라도 밟으면 바로 날라가고 자빠져 뒤지는데 그걸 타신다고요? 200까지 나가는 걸요? 아무리 안전장비를 해도 죽어요. 그거 진짜 무서운데 그걸 어떻게 타고 다녀요? 진짜 간땡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왔나? 예. 네. 그 오토바이보다 100배 위험하지. 아니 그거는 저 뭐야 그 200은 안 나가겠다. 그 뭐라 그래 요철? 우리 이제 뭐 한강 주차장 들어갈 때 그 요철 있잖아요. 검은색 노란색 검은색 노란색 돼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높은 거. 그건 철어 밟아도 되게 느낌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킥보드로 밟고 가면은 바로 날아가지 않아요? 작살날 것 같은데? 존나 위험할 텐데 세상이 어떻게. 와 진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들 많다. 요추 경추 그 자리에서 작살날 듯. 그니까 아 그냥 죽는 거죠. 그 슬립이면은 다행이겠지만 슬립이면은 뭐 사실 안전장비를 풀로 했다고 치면은 그냥 땅바닥 자빠지면서 쓱 밀려나가는 건 괜찮은데 밀려나가다가 뭐에라도 부딪히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거는 못 지켜줘요. 와 근데 전동 킥보드가 200까지 나가는 게 있구나. 안 무섭나? 어우. 바이크는 안전한 줄 아나 이러는데 그래도 안전하죠. 전동 킥보드보다는.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 타고 나가서 죽은 사람도 있음.
진짜 전동킥보드 타고 나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미친놈이네 거. 돈 보냈다고 하거든요. 아, 돈 보냈다고? 네. 아니, 보자, 확인해 보자. 사인해, 돈 이미 줘가달래. 어, 14만원 들어왔네. 네. 어, 그래요. 예,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사인해달래? 예. 오케이. 자, 키보드 팔렸습니다, 여러분들. 솔드아웃 좀 표시할게요. 솔드아웃 바로 표시.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바이크 용품이긴 한데,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액션캠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싸게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인스타 360이나 뭐 고프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쓰시니까. 네. 키보드 빼고는 살 게 없다. 그쵸. 내가 아무래도 바이크 입문하고 나서 뭐 거의 뭐 컴퓨터 사용기라든지 이런 데서 전혀 쓴 게 없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팔 게 있으면 팔게요. 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컴퓨터에 돈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래픽카드도 2080Ti인데 3080Ti 지금 뭐 가격 내려가지고 이제 좀 정가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내가 바이크 취미가 없었으면 컴퓨터에다 바로 그냥 질렀겠죠. 한 대 다 샀을 듯? 근데 지금은 굳이? 예. 요거 사고 싶어 하시는 분도 진짜 많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구매하세요. 저는 이거 계속 쓸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은 나는 몰랐는데, 나는 이제 이거 익숙해서 몰랐는데 이 키보드 치는 소리가 너무 좋대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야 너 키보드 뭐 쓰냐 코트야. 이제 키보드 매니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자라 1.14.64 체험 얼마냐. 네, 소리가 좋다고. 적축 아니에요. 적축 아니고 이제 그 핑크축 바밀로 자체축이에요. 네. 핑크축이래.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으면 뭐냐면은 처음에 적응하기 좀 힘들었어요. 이거 처음에 사서 사고 나서 배그부터 했었는데 진짜 키 살짝만 손 살짝만 올려도 키가 눌려요. 거의 은축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빈크뷰지 축초. 이거 지금 구매하실 수 있을걸요? 검색해볼까요? 바밀로 MA87입니다. 요거네요. 올려도 쳐지면 베이지 축인데. 요거 요거. 스테빌은 진짜 알아주는 것 같아. 내가 이게 웃긴 게 바밀로를 원래 샀다가 한번 팔았어요. 시청자분들한테 팔았는데 다시 샀어요. 얘가 갑자기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미치겠더라고. 그 갖고 와봐봐. 저거 랄프야. 예? 저거 저 키보드 팔린 거. 근데 옆에 숫자 키패드 없으면 안 불편함? 불편하죠. 불편한데 좀 게이머들은 숫자 키패드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파는 거 이제 듀가드라고 하는 건데 요 듀가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키 배열이 좀 더 짧아요. 그래서 68키고 이거 지금 팔린 거 보여드릴게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페어링이 돼갖고 이쁘죠 얘도. 컴팩트하죠 되게. 네. 컴팩트하고 키가 약간 좀 그 느낌 나요. 그 뭐라 그러죠? 아 씨발 서걱서걱 거리는 거? 키보드 바이럴. 예. 요거 넣어줘야 됩니다. 무접점. 예, 무접점 느낌 나고 입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게 여기 듀가드에서 이제 지금 구매하신 분 보세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듀가드에 유가드에 D자를 누르면은 이 USB 꼽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연말을 어떻게 꼽더라? 연말을 이렇게 넣어서 예, 요게 동글이에요. 동글 빼먹지 마세요. 그래서
딱 하면은 자수처가 딱 붙어요. 네, 오케이. 여기 누르면은 튀어나오고, 네, 여기 안에 있어요. 쓰시면 되고, 사용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또 보내드리기 전에 한번 싹 다 청소해서 보내드릴게요. 예, 잘 쓰시고 좋아요. 가볍고 멀티페어링도 되고, 하나는 핸드폰에 물리고 하나는 컴퓨터 보조 컴퓨터에 물리고 하나는 메인 컴퓨터에다 물리고, 그러면서 이제 옮길 때는 FN키 눌러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 키 왔다갔다 하면은 무선이랑 유선이랑 되는 것도 있고,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듀가드 홈페이지에서. 잘 사셨어요. 좋은 가격에. 저 얼마 쓰지도 않았거든요. 잘 쓰시길 바랍니다. 청소는 라이프랑 자라가 하고 돈은 코트가 챙기고. 선심 쓰는 척 오진다고? 왜요? 진짜 선심 쓰는 거지. 진짜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원가 제가 19만원 주고 샀죠? 19만 9천원에. 네, 19만 9천원 주고 산건데 14만원에 팔았어요. 잘 팔았죠? 무료로 나눠줘야 선심 쓴거지 개돼지야 라고 하는데 아니 이걸 왜 무료로 드려요? 무료로 갖고 싶어요? 싫어요. 예, 싫어요. 무료로 드린 거는 은근히 많이 있죠. 네, 저 GK 의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드렸죠. 쓰던 건데 중고 가격에 팔아준 게 어디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딸배의 신. 단톡 들어올라다가 뺀지 먹었죠. 예, 네, 미안한데 125cc는 안 될 것 같아요. 오지 마세요. 예. 네. 네가 준 게 아니고 지게이 성님이 준 거잖아. 남이 주는 선물? 잠깐만, 왜 지금 갑자기 또 이상하게 물타기가 되지? 시청자들한테 돈 쓰라고 그러는데. 예?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그건 할래요? 저랑 같이 연탄봉사나 할래요? 바이크 안 타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저 만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연탄봉사 할 때 같이 나오셔서 같이 봉사하실래요? 예. 그때는 제가 이제 커피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뭐 할 테니까 나오셔서, 예, 연탄봉사나 한번 하시죠. 예. 남이해주는 연탄봉사. 연탄으로 면상 문대 줄게. 연탄은 너희가 나르고 민심은 내가 챙길게. 같이 하자 이거지. 국밥 사먹게. 만원만 깎아주시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예. 어디 아프냐? 네? 네가? 왜? 연탄도 안 나를 거면서. 저는 연탄을 안 나르죠. 또 커피 얻어 먹으려고 그러네. 기웃기웃. 저는 시작 지점, 도착 지점에서 받아서 드리는 것만 할게요. 예. 거 같은데. 이거만 할게요. 우리가 많이 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2m 간격으로 줄 쓰자고요. 이제 시작을 하면은 전 맨 마지막에 날라서, 예,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 이것만 할게요. 알겠죠? 예. 아, 마지막이 제일 힘들어요? 아, 하면 되죠. 제일 힘든 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봉사도 좀 하고 살아야지. 하자니까. 그래요. 제가 그러면 조만간에 한번 날 잡아볼게요. 우리 더워지기 전에 한번 합시다.
끝나고 다 같이 안마방 가자고요? 왜 살아? 죽어. 그런 말 할 거면은. 죽어. 형 마일리지 쌓인 곳 많잖아. 그거나 무료로 좀 나눠줘.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코우 좀 저기 정리 좀 됐어요? 야 확실히 청나가 안마빵 성직인 하드. 예. 코우 좀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내일 코우 달 거예요. 네. 내일 성잡 청담 말고. 연탄 날라서 힘든 몸 아로마 테라피 그냥 지져주면 몸 녹는데. 알겠습니다. 내일 코트로 껴라 진행할 거예요. 성잡 청담 말고요. 코우술 진행할 겁니다. 야 이런 대댓글 같은 것도 좀 지워버리지 그래? 예, 그것도 한번 날릴 겁니다. 성지협 창단 하려고 목 컨디션 유지했는데 왜 이번 주 안 하노 유유. 그 몇 주를 위해서 목 컨디션을 유지하셨다고요? 다음 주에 합시다. 그 오토바이 등급의 골든스톤 블레이드는 껴주시나요? 이동진이란 놈이 자꾸 여기다가 뭐 별점 남기고 하는데 여기 위에 있는 거 왜 지웠어? 평점 3점짜리 있는데? 랄프야? 존노잼 뇌절충이라 지웠습니다. 뇌절충이라서? 지우면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형님 안 보셔도 됩니다. 아 의심하지 마? 네 의심하지 마세요. 이동진 이 새끼가 별점 준 거에 영향 안 받아도 돼? 제가 봤을 때 저건 지가 올린 겁니다 국회로. 아이고 우리 나음이 학교 잘 갔다 왔어? 마마 저거 남도 일선 내모사로 마방들이 마마마마마방을 안 갔어. 아이고 사장님 오늘은 아주 예쁘게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예? 미리 들으면 내일 재미가 없다니까. 하나만. 어? 민지잖아. 내 사랑 민지. 어 저기 민지야, 어? 민지야 혹시 오늘 학교 끝나고 혹시 시간 말 걸지 마. 재밌겠네. 아, 우리 무궁님이 또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내가 진짜 형이 이쁘게 좋다고 생각한 게 어때요? 가해. 이번에 콩강치길 최애 코너. 야. 검수 똑바로 해. 그 최근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검수 좀 똑바로 해줘. 아, 제대로 틀지 마시라니까. 왜 계속 틀어요. 알았어 알았어. 네. 담배는 펴야겠다 얘들아. 오늘의 먹방은 뭔가요? 언제 먹나요? 네? 먹방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씨? 참을성도 없는 년. 아이, 그냥 보고 싶어서 그렇지. 형 하고 싶은 거 다 해. 영빈아, 저거 남도일 마방 바로 밑에 있던 거다. 솔직히 평소에 전자녀로 유품 쏘는 게 곧 그 자체인데 더 나올 소스가 있냐? 그럼 묻지 마라. 아이고 우리 또 무공이가 119개를 너무 고맙고 19 안 걸고 필게. 요즘 잼민이 새끼들이 많이 들어오나 봐 내 방송에. 그래가지고 형 죄송한데 진짜 다 좋은데 담배 피실 때 19세 좀 안 그시면 안 될까요? 그냥 화면 끄고 피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
아우 귀엽다 꼬물이. 이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강아지는. 맞지? 지은 이은 어둠의 초딩들이네. 그래가지고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 저 뭐냐 티컷 강아지니 뭐니 이런 것도 나왔었던 거 아니야. 지금은 이제 동물협회에서 그런 거 못 나오게 한다더만. 그래 잼민이들도 시청자인데 담배 필 때마다 튕기는 건 좀 기분 나쁘겠다라고 할 뻔 기어 꺼져 잼민아. 님께서 학살 중입니다. 쇼츠에서 그거 되게 귀여운 거 봤는데 그 뭐였더라? 랄프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그 웰시콕이 발바닥 이렇게 그 칫솔로 문대는 거 있거든? 존나 귀엽더라고. 치카치카치 하면서. 야무지게 먹네. 얘네들 방 하나 줘도 되나봐요? 이거 맞나요? 누워있어 웰시코기가. 누워있어 그거? 네. 어 그건 맞나봐. 귀여워. 족 같은 고양이래. 임마 문양이 왜 저렇게 생겼노? 씻고 풀게요. 아 씻고 푼데 캔 킬게요. 아 얘네들 이제 와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코요테인가? 카이오리인가 카이오리? 와 환장하고 먹네. 강영욱도 포기했던 지랄견 도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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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진화 좀 하지 비용신들. 능욕 받는 물총새? 죽은 거 아니야? 살았네. 전 세계인들을 감동케 했던 강아지와 참새의 우정. 어? 뭐야? 어? 죽여버렸네. 갈매기 갈마구 갈망통 새끼들 존나 시끄러워 이 개새끼들. 월미도가 이제 항상 바리의 마지막은 월미도를 찍는단 말이야. 아 낮에는 이 새끼들 존나 많은데 저녁에는 없더라고. 추워서 안 오나.
부엉이 애들 키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유튜브 채널 중에 제가 재밌게 보는 그 동물 그 키우는 유튜버 분 영상을 보는데 그 로이라고 있어. 로이 금마가 이제 그 회색 앵무인데 말을 존나 잘해요. 앵무새 중에서 말 잘하는 그 종이 회색 앵무라는 애거든요. 예,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걔가 잘해구와 이러고 이제 그 가족들이 한 저 4인인가? 예, 근데 이제 아빠 출근할 때 딸 출근할 때 잘해구와 잘해구와 그 도어라 소리 내고 막 그러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 로이? 귀여워. 자레구아 원투라 아니야. 말 진짜 많이 해요. 모란 앵무도 존나게 커였던데. 언니께 물어가지고 언니 삐졌잖아. 니가 언니 여기 물었다며. 그래서 언니 삐졌잖아. 유정이 유정이 쟤 삐지고 올라가는 거 알잖아. 너 어떻게 한 거야. 맛있겠네. 입술 이렇게 곱게 이렇게 핥겼다며. 이렇게 화를 하잖아. 유정이 영어 공부하라는 거 봐봐. 어, 유정아 영어 공부해라 이거. 아까 그게한테 주면 어떻게 돼? 안 돼 안 돼. 이 집안의 어머니가 되게 그 말씀하는 걸 이게 그 얼마나 갈궜으면 제가 외웠네. 아니 이 집에 어머니가 되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엄마 말투 똑같고 목소리 똑같아. 앵무새도 봐줘. 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로이는 누구 꺼? 로이는 엄마 꺼? 뭐 이렇게 하는데 어 너무 귀여워. 저 영상 다 봤던 것 같아.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안 이거랑 독도는 우리 땅이랑 섞어서 불러. 그래가지고 한 꼬마 독도 우리 땅 이렇게 하는데 존나 귀여워. 앵망구 누구냐? 앵망구 기우. 예. 앵망구 예. 나도 키우고 싶은데 쟤네들 키워보려고 나도 이제 겁나 알아봤어. 근데 쟤 문제가 뭐냐면은 똥을 5분에 한 번씩 산대. 뭐 조그맣고 그냥 뭐 물티슈 한 장이면 해결되긴 하지만 똥 언제 다 치울겨. 애들 힘들지. 그리고 저 뭐야 쟤네들 비듬이 엄청 떨어진대. 어 털갈이하고 막 그럴 때면은 어우 막 가루 같은 게 엄청 떨어져 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애들 힘들어서 안 돼. 어. 똥 화장실 가서 안 싸지. 자라는 어떤냐? 자라는 그냥 물에다 풀어놓는 애들 아니야? 늑대거북. 늑대거북이 진짜 좀 멋있거든? 늑대거북. 어. 쥐. 피타이저를 주겠습니다. 귀뚜라미죠. 오, 귀뚜라미를 먹었어. 어, 바로미 보고 싶다. 보시죠.
어, 먹었어. 일단 먹었어요. 쥐가 엄청 작아 보임. 여러분 이게 마우스 소예요. 마우스 소. 핑키 아니고 마우스. 지붕도 하나 간수 못하면서 앵무새는 얼어 죽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진짜 악어 거북이 지대 간지. 그지. 기름기처럼 이렇게 떠 있네. 물을 또 한번 갈아줘야 될 것 같아. 달아 이 스냅퍼는 굉장히 취급에 주의를 해야 되는 동물입니다.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이제 애기들이 많이 사는데 결코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이 취급할 수 있는 동물은 아니. 근데 애들이 먹을 때 좀 징그러운 게 뭐냐면은 잡아가지고 손으로 찢어 먹는단 말이야. 이렇게 내장 다 빠져나와. 어우. 이거랑 난 그거 좀 귀엽던데. 아, 좀 그게 좀 재밌던데. 뭐였지? 보거? 보거 먹방? 입맛을 먹는 거 겁나 웃겨. 얘는 좀 작네. 맞아, 소리를 들어야 돼. 보거 당근. 타는 소리가 나냐? 거급 입력 보소 조업벤의 천국 가겠노. 지리잖아? 치악력? 나 먹힌 집게 사장이노. 근데 그 동물 먹방 중에 제일 보고 요리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뭐지? 아이고 입맛 보고 먹었구나. 아이고 보고 먹으면 안 되지. 야 삼키면 안 돼. 답답해. 빨리 빼줘. 좀 닮은 듯 멍청하게 생김. 복요리. 와 존나 맛있겠다. 아유 그래 너무 잔인하지? 그 존나 잔인한 것, 그 동물 먹는 영상 중에 진짜 잔인한 게 뭐냐면은 코모도 도마뱀이야. 코모도 도마뱀이 그 사슴이랑 개랑 뭐 저 뭐였지? 돼지랑 먹는 거 있거든? 개 징그러워 진짜 걔네들. 본 사람들 알 거야. 아 이게 너무 징그러워. 개 아 진짜 작살나. 보면 여러분들 입맛 다 떨어지고 약간 멘탈 약한 사람들 나중에 계속 생각날지도 몰라. 설명만 해줄게. 걔네들이 이 코모도 도마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제 사냥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 얘네들 어떻게 먹냐면 원래는 아무리 큰 동물도 한번 얘네들이 딱 물어버리잖아. 뒷다리 같은데 물소 같은 애들도. 돼지 처먹는데 돼지 새끼가 삐지지도 않음. 그니까
뒷다리 한번 싹 물어. 근데 그 얘네들 침에 박테리아가 있거든. 얘네들이 사용법이 되게 특이해. 좀 되게 잔인하다고 해야 되나? 버팔로가 됐건 뭐가 됐건 자기보다 몸집 훨씬 큰 동물들이 있어도 뒷다리 한번 싹 물어. 조용히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싹 물어. 그럼 거기 이제 세균이 번식을 하면서 침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침에 있는 박테리아 성분이 몸에 퍼지면서 애들이 이제 독이라고 봐야지. 나중에는 이제 정신을 잃고 마비가 오고 막 그래. 멀리 막 도망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딱 쓰러져. 그때 계속 추적을 하는 거야. 계속 추적을 해갖고 느린 걸음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상대적으로 느린 걸음 와서 쓰러진 걸 이제 먹는 거야. 산 채로. 얘네들이랑 들깨랑 이 저 하이에나들이 왜 얘네들이 잔인하냐면은 안 죽이고 먹어. 사자나 이런 애들은 그냥 모가지를 잡아서 비틀어서 그냥 숨통을 끊어놓고 먹잖아. 사람 달리기로 돌릴 수 있음. 근데 얘네들은 배부터 해갖고 동물이 갈비뼈가 있으면 갈비뼈 같은 데는 사실 뭐 침투하기 힘들잖아. 깨물어갖고. 근데 얘네들은 배돼지 있잖아. 말랑말랑한데. 아, 우리 돌몽짱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부터 얘네들이 입이 뭉툭하고 좀 이렇게 좀 길어, 머즐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한번 물을 뜯은 다음에 찢으면서 배를 파고들어. 아, 돌몽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장부터 파먹고 막 그러는데 그걸 그 살아있는 거야. 얼마나 징그럽냐고. 근데 나는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재밌더라고. 신기하게 계속 보게 돼. 어디서 보냐고? 그렇게 보고 싶어요? 보여줄게. 잠깐만요. 우리 카페에도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숭이 닭을 치는 거 보고 뒤질 뻔했다. 아, 그것도 존나 징그럽지. 근데 나는 제일 징그러웠던 게 뭐냐면은 톰슨 가젤 있잖아. 네, 링크 드릴게요. 톰슨 가젤을 먹는데 그 안에 배 안에 새끼가 있는 거야. 임신한 사슴 먹방 그거 말하는 거지? 임신한 사슴 맞아. 배 안에서 사슴 그 코모도 도마뱀 새끼 꺼내 갖고 그거 잡고 막 도망가는 그게 제일 맛있나 봐. 발견이 안 됐던 거고 최근 연구 결과 사냥도 잘한다고 알려져 있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던져준대. 사이코패스라서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어서 영상 보고 정지 먹자 형. 사람들이 던져준대. 얘들이 이제 좀 멸종위기에 가까워지고 막 그래가지고 얘들 사냥을 잘 못하니까. 족제비인가 수달인가 놀이로 수영하는 침팬치 물속에서 뜯어 죽이는 것도 재밌다. 아니 그건 잘 못 봤고. 아, 그게 제일 징그러. 물어봤다가 알고리즘으로 다른 족 같은 것들까봐 못 보겠다. 보여줘, 해줘, 들어줘. 링크 있어? 개 징그럽다. 카페에 올라온 거 저거고 멧돼지 잡는 거고 그 사슴 말하는 건가요? 보여줘도 되나 이거? 안 돼, 안 보여줄 거야. 그 카페에다 올려줄 테니까 보세요. 예. 방금 방구 꼈지 시오비. 방구 안 꼈어. 안 돼. 방송에서 어떻게 틀어줘. 코끼리가 발로 나이라도 접히는 것도 오지는 영상 있음. 아 진짜? 공중 드리블을 친다고? 악어를? 아 근데 개 징그럽긴 해 진짜. 나 코모도 도마뱀 사냥 영상만큼 징그러운 영상은 보지를 못했어. 이제 몸에 독도 퍼지고 침에 있는 그 박테리아가 퍼지면서 처음에는 멧돼지 막 쉬는 소리 막 내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눈만 꿈벅꿈벅 뜨고 있어. 그게 겁나 좀 그렇더라고. 충격적이더라고. 맞아, 그 멧돼지 생 곱창 쳐먹어 얘네. 비리지도 않나 봐. 얘들은 그 미각이 이런 미각을 잃었나 봐. 멧돼지 그 저 창자 먹으면 그 안에 똥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맛있게 먹어.
역시 음지 할렘 고어 사이코패스 디벳 방송이야. 이게 방송이지. 음지 할렘 고어. 아니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 설명해 주는 건데 뭔 음지 방송이래.